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네 집을 사르리라.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다같이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렛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살펴본 내용은 이 입다, 주로 입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입다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입다가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래서 나라를 지도하는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를 시기하는 한 무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입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고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너희가 왜 암몬과 싸우러 나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면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는 우리도 당연히 불렀어야지 왜 우리 빼고 너희들만 공을 세우겠다고 혼자 나가서 전쟁을 치르냐는 이런 시비입니다. 그러면서 너와 내 집을 내가 불살라버리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자, 이런 에브라임의 태도는 이미 이전에도 우리가 한번 봤죠? 기드온 때도 똑같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자, 사사기 한번 8장 1절을 보실까요? 사사기 8장 1절 말씀에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니라. 그러니까 기드온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트집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상당히 경쟁심이 많은 그런 지파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이 공동체적인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촉발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때는 기드온이 아주 정치적인 화술로서 그들의 마음을 잘 다독거려줬습니다. 너희들의 공이 우리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그들의 그 자존심을 좀 세워줌으로써 더 이상의 다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누그러들였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에브라임이 또 입다를 찾아와서 똑같은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우리를 전쟁에서 배제시켰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잘 안 변하죠. 어디서나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어디서나 삐딱하게 불평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놔도 또 불평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나타나기만 하면 분쟁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타나기만 하면 또 평화를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동체에 나는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래 불평 저래 불평하면서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은 아닌가? 자, 이 에브라임의 이런 불평에 대해서 입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2절,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절 말씀해 보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자, 이거 입다의 대답을 들어보면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때는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입다가 부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를 분명히 불렀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곤 전쟁이 다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시비를 걸면서 지금 트집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고 전쟁의 이 목숨 좀 내가 차지하겠다는 그런 속셈이 아니겠습니까? 자,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시비에 아주 평화롭게 대화로 잘 대처를 했는데 입다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를 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여기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히브리 용법에서는요 아주 강렬한 전쟁 용어입니다. 우리 한번 붙어보자는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입다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강 건너 불구경하더니, 아니 우리가 목숨 걸고 이제 싸워서 승리를 얻으니까 이제 와서 몫을 챙기겠다고 수작을 부리는 거냐? 그렇다면 한번 붙어보자.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자, 입다가 외교술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 암몬 왕의 요구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요구인지를 입다가 아주 조목조목 논박했던 것을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이렇게 강력하게 협상을 거부하면서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나오는 건가? 오늘 이 본문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일이,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통해서 자기 딸을 희생시키는, 무난 동료가 희생,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 딸이 죽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입다의 감정이 지금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협상을 받아들이고 협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지금 입다가. 자, 이럴 때 에브라임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제 출신을 운운하면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모욕하는데 뭐라고 모욕을 하냐 하면,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노예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도망한 자들이, 노예였다가 도망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모욕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근거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모욕을 주려고 꾸며낸 말 같은데 이 말이 입다에게는 굉장한 모욕입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기생 출신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쫓겨나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서러움과 아픔을 겪은 사람이 입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망한 자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지금 고의적으로 입다의 아픈 상처를 지금 건드린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에브라임도 입다도 지금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좌파와 우파 싸움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양쪽 다 아주 극단적이에요.
아무도 물러서지 않으니 남은 것은 전쟁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까지는 외부와 이방의 적들과 전쟁을 했는데 이제는 이건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 않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쟁에서 물론 입다가 이기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은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길 건너가야 자기 진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 나루턱을 장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자 할 때 에브라임 사람인가 아닌가를 식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시뿔렛이란 말을 발음해 보도록 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쉬라고 하는 발음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도 경성도 사람들이 잘 발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쌀, 예, 쌀을 살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의 발음을 잘 못하더라고요. 의로운 한데 의로운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예.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폴렛이라고 하라고 할 때 그걸 잘 못하니까 에브라임 사람인 걸 알고 그 자리에서 4만 2천 명을 죽였습니다. 몰살을 당하고 이 감정 싸움에서 결국 4만 2천 명이 몰살당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초래된 거죠. 양쪽 모두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4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만 이유가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이 교회가 싸움할 때 봐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교회가 싸울 때 보면요, 본질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감정 싸움이 본질이 되어버리는 걸 많이 봐요. 꽤 오래된 일이지만 제가 이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섬기는 교회를 갈 때 지나가는 길목에 교회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내가 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교회가 두 개가 돼버린 거예요. 바로 옆집에 또 교회가 생겨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이름도 똑같더라고요.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서 뭔가 맞질 않아서 교육자가 한 사람 나오면서 교인들이 따라 나와서 이름까지 바로 옆집에. 야. 또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목사파 교인들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반목사파 교인들은 또 친교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쪽에서 설교를 하면 저긴 박수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서로를 방해하는. 이쪽도 제정신이 아니고 저쪽도 제정신이 아니죠. 이건 천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고 지옥의 모습이죠. 이 성경의 가치관에서 멀어지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은 이 대화로 타협이 잘 안 돼요. 화합도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믿거든. 저 사람은 사탄 편에 서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면은 사탄에게 지는 건데 어떻게 죽으면 죽어지 타협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요즘에는 거의 다 이 우리 교회처럼 저렇게 이제 스크린을 다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 대형 스크린이 처음 나왔을 때 그것 때문에 문제 많았잖아요. 이 십자가 가리는 것 때문에 대형 스크린을 앞에 이렇게 다 보면 십자가가 가려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아픔이 있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신앙이 너무 극과 극을 달리게 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교회 일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되도록 문제를 삼지 않는 방향으로 마음을 갖는 것이 좋다고 봐요.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의 의견이 있고 500명이면 500명의 의견이 있고 1000명이면 1000명의 의견이 있는데 계속 자기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해야지 공동체에 자꾸 분열을 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외부에서 있는 적도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이 내부의 적 때문에 내부에서 비난과 이 대립 때문에 공동체를 위기로 끌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입다와 이 에브라임 지파의 같은 민족인데 싸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사기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피를 흘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본질은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역적인 문제로 4만 2천 명이 몰살당하는 이러한 비극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입다는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고 이어서 3명의 사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나라보다는 자신의 부와 권력에 몰입돼서 거기에 누리면서 나라를 점점 더 어두움으로 몰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입산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요.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삼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사는 딸 30을 이방인에게 시집을 보냈고요. 이방 여인 30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시키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뭐 미국에서 뭐 한국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때는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과 통혼을 하다 보면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셨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길까 봐. 그런데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자기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하면 평화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리고 정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다른 나라를 의지해서 평화를 지키고 보겠다는 거죠. 벌써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이만큼 약화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 되고 평화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이건 정략결혼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사사의 마음이 나오고요. 입삼 다음에는 엘론이라는 사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압돈이 사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압돈은 아들이 40명에 손자가 30명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린 낙이 70피를 탔었더라라는 모두 낙이를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사의 가정과 후손들까지도 왕처럼 부와 권세를 누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운 목적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라는 것인데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저 부귀 영화를 누리는 타락한 모습의 사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해야 될 사람이 부와 권력에 취해서 자기 기득권이나 유지하겠다고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니 공동체는 점점 더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죠. 자, 오늘 사사기 12장에는 4명의 사사가 일어났다가 죽었다는 기록으로 끝이 납니다.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이 사람들은요, 다 나라를 통치했던 최고의 지도자들이며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결혼까지 시키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봤지만 마지막에는 다 덧없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얻고자 했던 그렇게 애쓰는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끝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어떠한 욕망이나 욕심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사오니 우리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